이 링크를 통해서 더 많은 NGA 채널의 Q&A 생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그 질문을 제가 요약을 한 거를 이렇게 한번더 되뇌이면, 네네. 이제 결국 프로덕트 디자이너로서 어떻게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코딩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1년 전에 저랑 같이 이야기 나누고, 이제 1년 지난 다음에, 여전히, 그죠? 여전히 약간 좀 답답함이 분명히 느껴진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배경을 한번 같이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면은, 이게 제가 엊그저께 이렇게 몇몇 분들을 좀 만났거든요. 그리고 어떤 지금 되게, 큰 기업의 부사장님도 잠깐 뭐또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되게 인사이트풀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를 들면, 뭐, 우리, 큰 전자기업들 제품 같은 것들 디자인할 때도 우리 건축가들이 봤을 경우에는 이건 이제 어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건축가들이 봤을 경우 되게 말도 안 되게 간단하고 한몇 시간이면 끝날 수 있는 것들을 실제 현재 디자인팀에서는 여전히 그걸 다 펜으로 짓다. 그래서 한다 하더라고. 예. 네. 근데 이건 이제 그 교수님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인데 그거를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한대요. 이거는 이런 방식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더 저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그게 윗선까지 못 올라간대요. 왜못 올라가냐면 그 기득권과 그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한마디로 이제 그 새로운 어떤 전기라는 에너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증기기관이라는 거에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한 기득권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그큰 기업들도 그게 만약에 밑에 단에서는 정말 그런 게 필요해. 그리고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기 임원진이나 그 윗단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캐치를 못하는 거죠. 예. 그게 일단은 지금 어느 산업이나 팽배하게 펼쳐져 있는 정치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그건 어느 기업을 가나. 특별히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이게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그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는데, 근데 그게 현실이라는 걸 일단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프로덕트 쪽에서는 제가 감히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이제 경험이 부족해서 그냥 그럴 것이다라는 상상력에 의존해가지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걸좀 이해해 주시고요. 오히려 우리 그 이제 디스코드 방에 있던 그 태훈이, 예, 뉴욕에서 지금 프로덕트 하고 그 친구는 프로덕트로 시작해서 프로덕트로 끝나는 삶을 지금 계속 살고 있는데 그 친구랑 한번 이렇게 미팅을 잡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 친구한테 많이 그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좀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현실적인 사이드는 그 친구를 통해서 받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친구가 원하는 답을 이해는 못할지라도 분명히 원하는 답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국내에서도 프로덕트로 디자인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뉴욕에서도, 잘 나가는 디자이너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은 이제 코딩 공부만 좀 살짝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제 또이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배경을 또 살짝 말씀드리면은 저도 이제 한국 와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하는 프로젝트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당연히 이제 전공 영역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계속 대란으로 바위를 치고 있는데, 제가 그 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야, 디자인 트렌드가 이렇게 변하고, 뭐, 이렇게 요즘 뭐, 부동산이 뭐 이러니까, 어떤 트렌드가 이러하니까, 이쪽으로 가면은 좀더 좋을 것 같다. 마치 주식을 예측하듯이, 어떤 거장들은, 주식이 떨어질 거예요. 막 예측을 하고, 동일한 거장은 또 올라갈 거 예측하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은, 맞아요. 그분의 논리에 대해서는 맞아. 워낙 뭐 대단하신 분들이니까, 이제, 오해의 여지가 없죠. 의심의 여지도 없고. 근데, 제가 이제 한국 와서 이 관련된 전공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공통점이 하나가 뭐냐면은, 이거는 어떤 주식이 올라가냐 떨어지냐가 아니라, 앞으로의 디자인에서 데이터의 활용과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코딩의 능력은, 이거는 이제 이니비타블한 거지.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거죠. 무조건 오는 거예요. 네, 근데 언제, 어느 정도의 선상에서 오느냐의 차이인 거지, 이런 시대가 안올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10년 전부터 계속 작업하고 공부를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챗GPT의 임팩트를 보고 또한번 확신을 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임팩트는 계속 있을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게 이쪽으로 베팅할까 저쪽으로 베팅할까가 아니라 무조건 디자이너들이 데이터를 중요하게 다루게 됐고, 이 데이터를 다뤄내는 코딩을 학습하는 것들은 반드시 오는데, 언제 오느냐, 어떤 방식으로 오느냐, 어떤 이제 임팩트를 갖고 오느냐가 두들기일 거냐의 어떤 이제 온도 차이만 있지, 대부분의 것들은 다들 동의하는 그런 걸 되게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디자이너로서 어떤 식으로 경쟁력, 아까 저한테 처음에 전 질문 주셨듯이 어떤 식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눠보면, 프로덕트 디자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레이어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실무진, 또 디자이너들 혹은 경영진들이 보는 레이어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들을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것들 다 알고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아까도 뭐 이런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프로덕트를 디자인하고 싶은데, 지금 회사에서는 약간 그렇지 않은 디자인을 하고 있는 것 같고, 1년 동안 있어도 이게 과연 맞는지 틀린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든다고 했는데, 이제 그 회사는 말 그대로 회사잖아요. 예. 그 친구의 커리어 파스를 전략적으로 디자인하는 건 친구가 이제 의도적으로 끌고 갈수 있는 영역이니까, 그거는 좀 중장기적으로 친구 스스로가 더 잘하고 재밌는 쪽으로 가는 게 일단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내 친구 태훈이도 보니까 걔는 프리랜서 일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핸드폰 케이스 같은 것도 막 저한테 보여주더라고. 되게 신기한 것도 되게 많았어요. 그럼 그걸 만들어서, 또그 친구는 제품을 만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프로덕션을 해야 되잖아. 만들어서 또 양산. 팔아야 되잖아. 그거에 대한 지식도 되게 많아요. 어떻게 소규모로 하고 대규모로 어떻게 하고 외국 회사는 어디를 연결하고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을 빠삭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멘토 삼아 가지고 한번, 네? 이 비디오 들이대면서 남주님이 이렇게 부탁하라고 했는데 좀 키워주십시오 해가지고, 바빠요. 바쁘고 뭐 지금 애 키우나 정신 없는데, 그거는 이제 태우님의 사정이고 내 사정은 이러하니 울고 늘어지세요. 예, 네, 그러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또 이제 배경을 또좀 설명해 드리면은, 이제 와서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어떤 식의 컴퓨테이션 교육이 돼야 될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는데, 결국 친구한테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갈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내 디자인 프로세스를 코드화시키는 작업을 많이 해보길 권해요. 그러니까 어떤 something special 한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디자이너로서 그 어떻게 디벨롭을 하는 방법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것들을 뭐 이렇게 컴퓨터를 활용한다 해가지고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컴퓨터 활용하면 뭔가 있고 막 시뮬레이션하고 막 뭔가 예전에 못했던 것들 막 하고 막 이런 것들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물론 이것도 하나의 범인데, 그거는 이제 좀 파생적인 부분들이고,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내가 이미 하고 있었던 그 전통적 디자인 방식을 코드화시켜서, 코드화시켰을 때 보일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야지 롱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네. 그리고 제가 S 그룹에 그 디자인 총괄 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감사하게 이제 그분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확실히 그런 인력들이 지금 시장에 많이는 없어요. 네, 시장에 많이는 없고, 삼성전자도 작년에 샌프란시스코의 파라메트릭 디자인, 뭐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에서 리서치 랩을 하나 만들었어요. 삼성전자도. 그리고 애플도 파라메트릭 디자인 모델러를 뽑아요. 모델러라고, 파라메트릭 디자이너라고 부르는 게 맞고, 지금 사실 건축 쪽 로 많이 시작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시장 규모라든지 임팩트로 봤을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산업에서 더 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잡 설치 같은 것들 한번 보세요. 저도 프레젠테이션 할때 그런 것들 많이 보여주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빅테크라든지 그런 애들이 얼마나 빨라요. 그리고 걔네들은 진짜 리서치도 많이 하고 과감하게 투자도 하고 트렌드를 만들려고 굉장히 오픈 마인드로 뭔가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5년 뒤, 10년 뒤 내가 어떤 인재가 될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는, 아직 어리시니까, 아직 20대시죠. 네. 근데 약간 좀 웃긴 게, 저를 좀 너무 어리게 보시는 것 아, 그래요? 같아요. 그럼 30대? 대선생님. 그래서 예. 네. 저는 이제 한 살. 31살? 이제 윤석열 나이로는 29살. 29살? 오케이. 어쨌든, 뭐, 저도,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저도 대충 보면은, 제 후배들 같은 경우에, 건축학과 같은 경우는, 군대 제대하고 석사 졸업하면 29이에요. 맞아. 네, 그렇게 해가지고 사회 진출하면 나이가 28, 29, 30이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초년생 정오니까 너무 나이에 대해서 앞으로는 100세 시대야. 그러니까 이게 또 되게 중요한 이슈가 분명히 이거 앞으로 분명히 제가 단언컨대 뭐 이렇게 뭐 실버 산업 뜨듯이 뭐 지금도 뜨고 있지만 이제 올게 이제 65세 이후 물론 이제 정년 퇴직도 늦춰지겠지만. 늦춰진다 하더라도 그냥 그냥 한 수저 더 하는 것뿐이지 사실 근본적인 해결은 그게 아니라 근본적인 거는 내가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 몸값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우리 같은 디자이너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정치인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금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른 역량이 필요하겠죠. 많은 사람을 알아야 된다던가 예를 들면 뭐 공무원과 커넥션이 다른 레이어들이 필요하겠지만 디자이너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 디자인 능력이에요. 디자인 능력. 그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될 수 있는 거고 또 컴퓨테이션도 마찬가지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다양한 프로블럼을 솔빙하고 라이브러리들이 쌓이고 하다 보면은 펀디멘털은 동일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몸값이 높아지는 쪽에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희 이제 아는 분들도 보면은 뭐한 40대, 50대 되면은 정년 준비하고 대기업에서는 곰곰이 돌이켜 보면은 내가 과연 이 회사에서 청춘을 바쳤는데 내가 이제 회사를 나와서 감투를 벗게 되면, 그뒤부터는 진짜 야생에서 혼자 살아있는, 자영업도 하나 할수 없는, 왜냐면 그큰 업체에서 배웠던 기술들을 밖에 나와서 누가 쓰겠어요. 저희 매형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막 은행 장님들 모시고서 골프 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영업들을 하시고, 회사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분이 리타이어하고 사회에 나와서 그분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겠어. 그치. 예, 근데 디자인은 그렇지 않다. 어쨌든 평생 할수 있는 거고, 예를 들면 내가 A라는 회사에서 1년, 2년, 3년, 5년 계속 시간이 그려지고, 그 뒤에 내가 성장하는 모습이 상상이 되고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있어도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최대한 나와서 빨리 계속 누적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좋다는 거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제 주변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도 뭐 한국에 와서 들어보니까, 뭐, 요즘 어린애들 잘한다, 똑똑하다. 그래서 뭐, 30대, 40대 되면 다, 관리직으로 빠지고, 뭐, 생명이 짧지 않다라고 하는데, 이건 내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 다른 거예요. 제가 있던 미국에서는 절대, 아, 제가 있던 미국이 아니라, 일했던 미국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의 몸값이 계속 올라가요, 우리는. 예, 네, 근데 그걸 두 개를 그대로 비교를 해보잖아요? 비교를 해보면, 다른 비디오도 만들어놨지만, 미국 같은,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일할 때 경험밖에 없으니까 미국에서 일할 때 경험들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경력이 쌓으면은 연륜이 많아지고 저희 같은 회사에서 물어봐요. 너 관리직으로 가고 싶냐? 아니면 계속 개발자로 남냐? 그럼 개발자로 남잖아요. 그러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직보다도 더 짬밥이 많아지면 파워도 더 세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트랙이 좀 다르긴 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막 구루 같은 느낌이 막 돼서 그 구글 같은 경우도 보면 레벨 2, 3, 4, 5 이렇게 올라가면 5인가 6부터는 그 연봉이 아예 없어요. 적어놓질 않아. 그 부르는 그렇겠죠. 예. 네. 거의 뭐 구루 정도로 이렇게 취급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핵심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누적돼서 그들만이 볼수 있는 어떤 아키텍처를 한다던가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처음 그 일, 어떻게 보면 새내기 인력들이 볼수 없는 그런 인맥 눈이 생기는 거라는 거지. 근데 이제 그것들을 주장하는 한국의 개발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술 새로운 거 나오면 그거 빨리 익혀갖고 빨리 뭔가 만들고 빨리 없어지고.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리플레이스가 가능한 거야. 너 그래? 연봉 마음에 안 들어? 더 올려줘야 된다고? 알았어.
다른 사람 뽑아. 시키면 돼. 응. 이거는 굉장히 리플레이스가 빨리 되는 거니까 거기에서는 있으나 마나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자이너로서 어떤 경쟁력을 어떻게 키워야 될 거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게 궁극적으로 이거에 대한 퀘션에 대한 답이 나오면 그뒤부터는 뭘 해야 되는지 따다닥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네. 그래서 코딩을 공부하고 데이터를 볼 때도,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친구 이름을 내가 익숙하게 들어서 열정은 내가 익히 잘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막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보글보글하고 있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터트려서 계속 뭔가 성장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일단은 디자이너로서 코딩을 일단 기본적인 코딩을 당연히 해야 되고, 코딩 공부를 좀 하고, 그다음에 디자인 프로세스를 굉장히 트레디셔널하고 과거에 아무렇지 않게 해왔던 것들도 그게 자체가 소중한 거거든요. 그걸 코드화시키는 훈련을 많이 하라는 거지. 네. 그렇게 좀 요약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질문을 좀 드리면은 팀장이 이제 답변이 그 일상에서 해왔던 그 업무적인 내용을 이제 코드화 하는 이제 부분에 저한테 가장 이제 와닿았는데, 근데 지금 제가 그래소퍼를 이제 그 다루기 시작하면서 했던 것 중에 최근에 이제 에어로드 캔에 들어가는 그 뚜껑 부분을 그거를 이제 디자인 시안을 몇개 잡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그 컨셉 자체는 원기둥 형태에서 그돔 형태가 있는 건데, 이걸 그 비율이나 이런 거 다양화해가지고 최적값 찾자는 게그 내부적인 이제 디렉션이었는데, 그거 이제 그래스호퍼로 해가지고 계속 이제 그 대표님한테 보여주면서 시안을 즉각적으로 이제 보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그 원래 그냥 라이노에서 했었으면은 실린더 만들고 거기서 위아래 그값 조절하고 돔 만들고 그 불리언 그 유니언 해가지고 뭐쉘 해가지고 이제 뚜껑 두께 T 값 잡고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 드리고 이거 좀 줄었으면 좋겠다, 컸으면 좋겠다, 그럼 다시 또그 방법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바로 어느 정도 이제 그 알고리즘 로직을 만들어 놓으니까 즉각적으로 이제 그 크기나 비율이 변하는 방법을 보여주면서 이제 좀그 생산성이 높았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 모델링 단계 외 이거는 이제 모델링 단계 내에서의 그 일상적인 그 업무 내용을 알고리즘 혹은 코드화 시킨 내용인데, 그 외의 영역에서 만약에 그 코드화 시킨다는 그 노력을 한다고 하면은, 그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는 매일의 그 수급 자료를 서버의 폴더에 넣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걸 자동적으로 매일이 오면 자동적으로 어떤 특정 폴더에 넣는 그런 코드를 만든다든지 이런 걸 의미하신 건지, 아니면은 좀그 일상적인, 그러니까 좀 예시를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그 임무 내용을 코드화시킨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이 있을지. 그게 이제 아까 처음에 친구가 얘기해줬던 그 파라메트릭화 네. 시켜놓은 거, 그걸 말하는 아, 근데 그라스호퍼로 하게 되면 이제 모든 그 밝을수록 어두운 면이 존재하듯이 항상 모든 건 장단이 있는데 그 이제 그라스호퍼 그러니까 일단 그라스호퍼로 공부를 하세요. 좋아요. 그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컴포넌트 하나하나가 사실 그것도 다 뜯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다 뜯어져서 굉장히 낮은 수준의 어떤 execution의 시리즈로 묶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공부하라고 하냐면 일단은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럼 그라스호퍼를 하세요. 그게 편하고 재밌거든. 내가 여기 한국 와서도 가르치시는 분들 많이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코딩 공부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 막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 CS 제가 비디오도 많이 만들어놨지만 CS 하는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다 거의 10중 왜안 되냐고 하냐면 10중 8, 9는 다 그만둬 중간에. 근데 내가 10 중에 1, 2가 될수 있으면 그렇게 가도 좋죠. 근데 디자이너들은 뭔가 화면에 변화가 생기고 이제 시각적인 피드백이랑 그런 어떤 그 루틴이 만들어져야지 재미가 붙고 코드를 이해하고 상상의 영역으로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라스호퍼로 시작하는 건 좋고 그거로 쭉 하다 보면은 그리고 또 어떤 퀘스천을 가냐면 이 컴포넌트 하나하나가 과연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럼 뽀개보는 컴퓨테이션 사고 적용해보는 거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친구가 이제 비주얼 스크립팅이 아니라 코드로 짜보는 거지, 쉽죠. 파이썬이라든지 뭐 C#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랭귀지들이 있겠죠. 플랫폼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그걸 짜고 그거를 그냥 놔두지 말고 그거를 라이브러리화 시키세요. 라이브러리화. 그래서 나중에 비슷한 작업 오면 걔를 불러서 쓰고 불러서 쓰고 약간씩 바뀐다 그러면 걔를 다시 또 살짝씩 바꿔가지고 튜닝을 할수 있는 수준. 왜냐면 그라스호퍼로 라이브러리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다 일일이 파일 열어보고 물론 그냥 라인으로 생으로 모델링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죠. 그치. 하지만 그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은 나만의 디자인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가면서 그것들을 리치하게 만들고 부하게 만들고 그 부하게 만드는 것 과정 자체가 내가 프로젝트 10개, 100개를 했다고 친다면 10개, 100개 프로세스가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녹아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잘볼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그게 핵심이에요. 네, 그리고 그것들을 하다 보면 일단 내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업무, 디자인 업무, 그러니까 디자인 프로세스의 코드화가 이제 실현이 되는 거고 그 뒤부터는 뭐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이메일을 받아서 자동으로 뭔가를 해준다던가 그런 식의 이제 영역을 확장해서 그게 업무에 도움이 된다면 그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그게 확실히 그러니까 자동화를 시켰을 때 A에서 B까지 자동화가 딱 되면 그 안에 몇 개의 오퍼튜니티들이 있어요, 기회들이. 그래서 다른 걸 만들 수도 있고 페라미터 바꿀 수도 있고 이건 솔직히 이건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해본 사람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냥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튕겨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말이 안 되는 예를 들면 어떤 느낌이냐면 조선시대 사람들한테 인터넷을 설명시키는 것보다 더 어렵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결국 뭐냐면 일단 코딩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라스호퍼를 해보고 뭔가 그 컴퓨테이션하는 어프로치를 디자인 프로세스를 해보면서 이제 느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때때로 굳이 안짤 필요도 있어. 안 짜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굳이 뭐다할 필요도 없고 학습 차원에서 필요하면 할 수도 있고 그때부터 이제 선택의 이제 영역인 것 같아요. 그 남순님 이제 그 워크샵 같은 그 영상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건물 내부의 그 환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RGB 값으로 이제 나타내는 그런 그 작업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공간 데이터를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그 식생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그 분석하고 이제 그 그래스폰 로직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그 코딩을 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은 그 어떤 일상적인 그런 그 문제점이 있었고 그걸 이제 코딩화 시키게 된 계기가 뭐였는지 너무 광범위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작업에 대해서 어쨌든 이제 남준님이 필요를 느끼시고 그런 걸 이제 그 코딩화 시키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필요 그 캡을 이제 그래스포로 이제 작업하게 된 계기가 그거를 이제 계속 이제 그 대표님한테 보여드리다 보면은 그 작업 그 시간이 늘어나고 그거를 계속 이제 하다 보면 또 대표님이 또 그거 그 시안을 보고 나서 그 결정을 바꾸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건 좀 예상에는 이거였는데 좀 별로네? 그래가지고 즉각적으로 이제 바로하고 이제 그 수치대로 조회서 보여드리면은 이런 결정이 틀렸다 맞았다를 이제 좀더 효율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좀 시간이 걸려도 이제 그 로직을 좀 짜본 거였거든요.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짜는 방식, 짜는 그 디자인 프로세스를 로직화시켜 코드화시키는 거는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남준님의 그런 그 작업 배경에는 어떤 그 문제점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해결된 그런 이제 좀 이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지. 친구는 얼만큼 이런 컴퓨테이셔널한 어프로치를 몇년 정도 공부하셨어요? 제가 네. 이게 이제 시작하시는 그 코딩까지는 솔직히 지금 제가 그래스포로 이제 시작해 가지고 딱 단계로 해 가지고 그 모든 문법을 알고 이러지는 못해요. 저도 몰라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서 남준님 거 보면서 그냥 아 어느 정도는 이게 그 데이터가 이렇게 이그 S을 눌러 가지고 아니면 입구 조건문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고 이런 거는 이제 그몇번 따라해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왜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그냥 풀리는 질문이거든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은 작업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러운 질문인 것 같아서 그 질문을 왜 주는지 그 연차를 보면 대충 어느 부분에 답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지에 대한 그 범위를 바운드리를 파악하려고 말씀드린 거고 우선 다시 말씀드리지만 컴퓨테이션을 버리세요. 예? 디자인만 생각하세요. 디자인은? 예. 디자인에서 만약에 그런 어떤 벤틸레이션 시뮬레이션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어떤 예를 들면 제가 그때 조경 말씀하셨는데 조경 말고 예를 들면 마우스 같은 것도 했을 경우에도 이 마우스가 어느 부분에 압력이 많이 가고 어느 부분 예를 들면 게임 모드 같은 것도 다르고 그래서 패드하는 사람도 마우스 쓰는 게또 다르겠죠. 예? 그리고 이런 이제 리모컨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손가락이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고 이건 어른이 잡았을 때고 아이들이 잡았을 때 과연 어떻게 만약에 떨어졌을 경우 어느 부분에 충격이 많이 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레코드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이런 걸좀 보완하는 디자인을 만들자고 하면 벌써 이건 그냥 컴퓨테이션 다 빼고 그냥 디자인 프로세스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민할 수 있겠죠. 아, 주로 이렇게 모서리가 떨어졌을 경우 여기에 접합부가 있을 경우에 거기에 스트레스가 많이 가더라. 시뮬레이션 해볼까?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데이터 스트럭처화 시켜서 이 각각의 서피스에다가 데이터들을 다 집어넣는 거야. 뭐 만약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놓고 뭔가 쓰는 것들을 뭐 트래킹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뭐이 부분을 몇 번을 눌러줬고 이 부분도 눌렀을 때뭐 손에 스트레스가 더 가고 이런 레코드를 디자인화 시킨다고 봤을 경우에 이것들을 담기 위한 데이터 구조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그 랜드스케이프 할 때도 결국에는 땅에 대한 퀄리티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땅의 컨디션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얼만큼 물이 많이 모이고 얼만큼 땅이 딱딱하고 얼만큼 햇빛이 많이 들고 비가 왔을 때는 물이 어느 쪽으로 모이고 이런 트렌드를 이해하기 위해 그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작업을 한 거죠. 컴퓨테이션한 방법을 쓴 거지. 그러니까 이게 방법론은 도구를 많이 하고 있으면은 역으로 제한할 수 있고 또 역설적으로 내가 디자인에서 어떤 생각이 있으면 그것들을 코드화 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가끔가다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대해서 학생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은 코딩이 너무 어렵다, 좀 이렇게 이야기 힘들다 이러는데 제가 옆에서 가만히 보면 이건 코딩의 문제가 아닌데 이런 케이스들도 좀 있거든요. 디자인은 그러니까 디자인 퀘션에 대한 거야. 그것도 사실 문제라기보다도 경험이 이제 뭐 한계가 있잖아요. 뭐 내가 21살, 2살 처음 이제 프로덕트 디자인을 하는데 당연히 30년, 40년 하신 분들이 경험했던 거를 다 이해할 수 없죠.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상이라는 거지, 정상. 그래서 꾸준히 이제 나가는 게 중요한 거고. 컴퓨테이션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도구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어라는 언어를 갖고 있어서 외국인, 그러니까 미국 혹은 영국 사람들,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전달을 할 때,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중요한 거지,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 예. 네.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근데 내가 영어를 잘 알고 있으면은 같은 걸 표현하더라도 좀더 강력하고 우회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법들을 알아서 그걸 또 생각해.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상호 의존적으로, 나갈 수 있는, 예, 리스프로칼한 릴레이션십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예, 그렇게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많이 해보세요. 궁금증을 많이 갖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일단 뭐 그라스호퍼 같은 걸로 뭐 하면은 이제 인터넷에 예제나 이런 거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있겠구나 그런 걸 먼저 배우는 거지. 그리고 또 회사에서 전통적인 디자이너 분들 밑에서 이제 일할 때는 아, 이분이 이렇게 디벨롭하는구나. 그리고 데이터를 위주로 뭐 UI UX 데이터 위주로 UI UX 하는 사람도 진짜 리서치 많이 하세요. 내가 이거 진짜 비교해도 말씀드리는 건데 건축하는 사람들 UI UX 애들한테 배워야 돼요. 프로덕트도 배워. UI UX 애들이 진짜 오픈마인드고 진짜 많이 열리고 진짜 공부 많이 합니다. 내 생각엔 VR, AR, 뭐 건축 환경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예, 그거는 이제 뭐 그들만의 것이 아니에요. UI UX들이 내가 가만히 요즘 보면은 경험하신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대화해보면 알아요. 예, 대화. 제가 얼마 전에 그 이렇게 아는 분이랑 같이 그 넥슨의 UI UX 실장님이랑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전 특별히 건축하고 여기 한국 들어와서 온도 차이도 많이 느끼면서 하는 건데 계속 인문학으로 바라보다 보면 그런 쪽으로만 계속 가다 보면은 다 뺏길 것 같아요. UI UX 쪽 하는 사람들한테. 예.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을 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어떤 버튼이라든지 이런 익스피리언스에서 이제 디바이스 환경으로 넘어왔잖아요. 그게 이제 VR, AR, 뭐 메타버스 막 이런 데 들어가다 보면 전혀 다른 환경들을 계속 디자인을 한단 말이야. 그러려면은 굉장히 열려있고 데이터라든지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호기심으로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거 얘기하면 또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친구도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디자인하는 그 프로세스 기법들을 다른 산업에서 갖고 와서 쓰는 것도 좋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혹시 그좀 UI UX 쪽에 그 경험하신 게좀그좀 궁금한데 지금 제가 방금 설명한 것도 다 그런 개념으로 설명한 거잖아요. 이 버튼 같은 것도 과연 어떻게 잡고, 이게 떨어졌을 경우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왜냐면 저 UI UX 디자인 화면은 어쨌든 이제 2D적인 관점에서 이제 그 그거는 눈에 보여지는 거고, 그들이 생각하는 프로세스랑 이제 다뤄내는 것들, 그리고 UI UX를 이제 단순하게 뭐 웹사이트 디자인하고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이제 거기가 못 보이는 건데, 이게 결국에는 사람이 어떤 멘탈을 이제 갖고 노는 거고, 갖고 논다기보다 멘탈을 잘 이해하고, 말 그대로 건축도 사실 건물 짓는 게 아니라, 자원가 주장하는 건축은 건물 짓는 걸로 보여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환경을, 그러니까 사람의 경험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예, 프로덕트도 사람의 경험을 디자인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예. UI, UX도 경험을 디자인하는 거야. 휴먼 센터드 디자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연 여기서 과연 어떤 아이콘들이 나올까? 예를 들면 뭐 애플 워치 같은 경우도 여기만의 어떤 컨스트레인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여기 앞에 공원을 하나 지을 건데 이 공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가 아이폰 케이스를 만들 건데 이거 아이폰 케이스로 그 사용자들의 경험을 어떻게 내가 가져갈 것인가? 같은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제가 그좀 살짝 아리까리 했는데 UI UX에서 다른 타 산업군을 이제 그어층 보는 시각을 수입수를 한다는 게 UI UX 측에서 이제 표시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영역이 이제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걔네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서 리즈닝 하는 방법들 있잖아요. 리즈닝하는 예, 그게 디자인 하는 방법이랑 똑같아요. 건축 디자인하는 방법도 똑같고, 프로덕트도 아마 비슷할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어떤 걸 만들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카메라를 만든다고 했을 경우에도, 그냥 그럼 카메라 만들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리서치를 하겠죠. 아, 요즘은 뭐 카메라 솔직히 다 이런 스마트폰으로만 합니다. 오히려 차라리 DSLR이라든지 아니면 그 옛날에 필카의 어떤 그런 이제 감성을 살리면서 하는 게 오히려 마켓이 리서치가 이렇습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는 이런 쪽으로 가자. 오히려 더. 그럼 결국에는 카메라를 쓴다는 거는 추억을 담는다는 거잖아요, 결국엔. 추억을 캡처한다는 그런 컨셉부터 시작해가지고 막그 리즈닝해 나가는 단계들 있잖아요. 예. 결국에는 UI/UX는 버튼을 만들겠죠. 그리고 건축은 건물을 만들겠죠. 그리고 프로덕트 디자인은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어내겠지. 그런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거지. 디자인 프로세스가 개발되는 방법론들. 왜냐면 그 방법론들로 하여금 코드가 만들어지고, 뭐, 필요하다면 무슨 뭐, 시뮬레이션을 쓸 수도 있고. 그쵸? 결국에는 그 프로세스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다시 초기로 돌아오면은, 처음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공부할 때뭘 할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라스호퍼나 이런 데서 쓰는 알고리즘들 보고 분석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기존에 그 전통적으로 프로덕트 디자인을 하시던 사람들의 방법론도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 다른 디자인 영역에서 과연 어떻게 리즈닝을 해서 그 디자인 띵킹을 통해 가지고서 뭔가를 갖고 텐저블한 어떤 뭔가를 만들어내느냐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한 학습을 하라는 거지, 그 결과적인 측면은 뭐 과정보다 중요하지 않죠. 지금 우리 이 컨텍스트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지금 이해한 거는 네. 약간 UIX 측에서 이제 그 방법론을 적인 측면에서 다른 타 산업군이 어떤 식의 시각으로 방법론을 가지고 결과를 도출하는지에서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그 흡수를 하고 그걸 또 UIX 측에서 그 나름대로 자기 작업을 할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버튼을 누르 그 리모컨 버튼에서 누르는 그런 우선순위를 좀그좀 체크를 해가지고 UIX 레이아웃을 짤때그그 부분에서 반응한다든지 아니 건축 측에서 이제 그
파자들이 만드는 방법, 그리고 내부 구조를 만드는 방법을 좀, 방법론에 대한 그 로직을 이해하고 있다가, 또 UI 측에서 이제 그 페이지를 넘어갈 때나, 아니면 웹 페이지를 구성할 때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어떤 비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사람들의 우선순위를 보는 방법, 이런 거를 이제 녹여내가지고 그 디자인한다고는 이해했는데, 이제 이게 맞나요? 네, 교수님, 배우세요. 그러면 좀 이제 좀 다른 주제로 넘어와서 제가 지금 제품 디자인 업무 외로 좀 관심 있게 보는 분야가 좀 게임 엔진 분야예요. 그러니까 인터랙션 미디어도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언리얼 엔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유니티 같은 그런 게임 엔진을 활용해가지고 좀 이제 디자인 작업을 하고 싶은데 저희 대표님도 최근에 이제 대표님들 이제 모임을 갔다 왔는데 거기 안에서 이제 제품 디자인도 있고 또 웹사이트 이런 UI UX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혼자만 되게 잘 웃고 있는 부분이 웹사이트 하시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쪽이 좀 이제 수요가 많더라고요. 저도 가능하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웹 개발하고 접목할 수 있는 유닛이나 아니면은 온리얼 쪽 개발해보는 게 없냐고 먼저 얘기를 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커리어를 쌓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그 아시는 바가 있으신지 아니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네, 당연히 좋죠. 결국 지금 우리가 모든 산업에서 다 융합이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 이것도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또 이렇게 레퍼런스를 다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그 이제 K 모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2023년도에 융합에 대한 그 현실이 뭔가 융합이라는 어떤 우산을 씌워놓고 전문가들을 앉혀놓는 게 지금 수준의 융합이에요. 예. 그러니까 융합의 모양은 있는데 내용은 아직까지는 되지 않았어요. 예. 근데 이거를 한 사람에서 실질적으로는 인터널리 융합이 되면 좀더그 융합의 본질에 더 접근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이제 불가능해요.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완력싸움도 있고 정치도 있고 막뭐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친구처럼 뭐 내가 프로덕트 디자인도 하면서 뭐도 하고 여러 가지 디자인 분야에 대해서 섭렵해서 그것들을 서로 이렇게 교류도 하고 내적으로 저도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거든요. 디자인할 때도 그랬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일을 할 때도 그랬고 그래서 하는 건 당연히 좋죠. 그래서 그거를 같은 이제 친구가 낼수 있는 스테이트먼트는 그렇게도 볼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상상을 한번 펼쳐보면 야 너희 웹사이트 하는 애들 그래 그거 맞지. 근데 나는 어떤 아이디어 갖고 있냐면 너네 제품 쪽으로 가냐. 제품은 솔직히 더 인터넷보다는 더 이머시브한 익스피리언스를 좋은 거니까 이머시브 하면 좀더 이렇게 이제 푹 빠져서 이렇게 몰입할 수 있는 왜냐면 직접 몰입을 만지면서 이렇게 느끼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스크린을 보고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게 다가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그런 거에 대한 프린시플들을 가지고 웹사이트를 더 나만의 웹사이트로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디자인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역설적으로 프로덕트 디자인 쪽에 갖고 와서도 써낼 수 있는 거니까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이제 예 양손 들고서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저는 이제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봤는데 조심이라기보다도 그냥 유념해야 될게 너무나 단순한 프린시플입니다. 내가 할수 있는 걸다 잘할 수 있게끔 만드는 쪽으로 가는 게 제일 좋고 초기에는 안 보이더라도 그런 깃발들을 몇개 꽂고 가야지 그게 이제 왜냐면 전혀 따로 놀 수는 없거든요. 어느 순간인가 이걸 뭉쳐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뭐 웹사이트 디자인이 됐던 뭐 게임 환경이 됐던 건축이든 뭐 랜드스케이프든 프로덕트든 뭐든 간에 결국 그 핵심 데이터와
그 그래픽스 부분은 펀드멘탈은 안 변해요. 똑같아요. 동일해요. 예. 네. 정말 동일. 되게 그러니까 다 다른데 막 이것도 해야 돼. 새롭게 해야 돼. 그 사람들 계속 지금 서피스 레벨에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직함이 어떠하든 그 사람이 경력이 어떠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머무는 위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포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똑같아요. 만약에 라이노를 잘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언리얼 엔진이나 그다음에 그 유니티 같은 경우도 정말 손쉽게 할수 있어요. 예. 네. 역설적으로 유니티를 계속 공부해보다 보면은 라이너가 늘걸요? 네, 그라스호퍼가 늘 수밖에 없어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펀디멘탈에 대한 그 시각을 키워놓고서 학습을 해야지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약간은 동의합니다. 친구도 어느 정도 디자이너 경력이 있으면은 그 동의를 충분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제 그또 다른 반응성 이제 그 유학에 관해서 문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그 어느 정도는 그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잠깐 그만하고 아예 그 컴퓨터 디자인에 집중하기 위해서 대학원을 가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선택이 그 어찌 보면은 도박일 수도 있는 게 비싼 돈을 들여서 유학을 간다고 해도 이거에서 제가 이제 그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지도 지금 확실치 않은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커리어를 그만두고 그거를 한다고 해서 나중에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더 나은 후를 할지도 지금 솔직히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잖아요. 그 어떤 대학을 나와도 뭐 하버드를 나와도 그 무지 백수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더 승승장구한 사람도 있는데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솔직히 이제 그 미국 유학까지는 무리더라도 제가 그냥 대학원을 들어가서 이제 그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남준님이 보셨을 때그 1, 2년 정도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그 컨텐츠 디자인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지금 하는 식으로 업무 중간중간에 컨텐츠 디자인을 녹여내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깊게 스터디하는 방식 그두 가지 중에 좀그 근데 이것도 솔직히 남편님이 단언하기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환경이 다르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까 뭐가 낫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남편님 경험을 비춰봤을 때그 지금 상황에서 둘 사이의 장점과 단점은 뭔지 좀 제 개인적인 지금 2023년도에 친구랑 이야기했을 때 친구를 대학 타겟으로 이야기를 하면, 대학원을 가는 거는, 저는, 90% 이상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유학을 가는 것도 할 수만 있으면 90% 이상 찬성을 합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아까 다시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미래의 나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미래의 내 모습을 그려봤을 때, 예를 들면, 어떤 학위라든지, 아니면 내가 해외 경력, 그러니까 해외 문화라든지 그런 경력을 갖고 있고,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마치, 뭐, 내가 공무원을 9급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것과, 뭐, 5급, 6급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건 다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내가 고등학교만 나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뭐,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차라리 대학교, 대학원을 나오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요번에 한국 들어와서, 이제 이야기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친구가 노벨상을 타도, 한국 사회에서는, 친구 백그라운드가 검증이 안 되면요, 노벨상을 타도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고등학교 나와서 노벨상을 탔어? 해외에서는 기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람들 인정을 안 해줄걸요? 네가 어디 뭐, S대 나왔어? 뭐, 어디 K대 나왔어? 뭐, 막 이런 식의 그런 게좀더 있고, 어디 대학원 나왔어? 박사 있어? 이런 걸 되게 많이 따지거든요.
따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요즘은 제 생각에는 요즘은 박사까지는 다 기본인 것 같아. 뭔가 좀 한다고 하면은 그 웃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 법에 대한 이야기죠. 그 법이 맞다 틀리다를 논하는 게 아니라 할수 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해 놓으면 그런 것들은 이제 반드시 있으면 좋겠죠.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똑같은 일을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전문가가 돼서 100세 시대에 맞춰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내가 뭐 해외 경력이 있다고 치면 그게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지. 쟤안될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이거 있다고 빼 이러지 않거든요. 그런 부류의 것들은 무조건 하면 좋죠. 무조건 타이틀이라든지 감투라든지 할 수만 있으면 한국 사회에서는 그걸로도 밥을 벌어먹고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나이브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약간 이거 개인적인 질문이 있어서 약간 퍼즈 잠깐만 하면은, 그런 상황, 그러니까 내가 재정적인 상황을 물어봤냐면은, 이게 중요해요. 전쟁터에 나가는데 갖고 나가는 무기가 뭐냐를 물어보는 거거든. 가령, 싸울 수 있는 의지는 다 있는데, 쟤는 뭐 곡괭이 낫 들고 가네? 쟤는, 와, 부모님이 주신 탱크 끌고 가네? 전쟁에 대한 경험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먼저 물어본 거고, 또 이제 학부에서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니까, 그럼 영어 어느 정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제 생각에는 차라리 해외 취직을 먼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취직이요. 네, 해외 취직을.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백그라운드였으면 차라리 지금 있는 회사를 최대한으로 접으면서 해외 취직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 방식을 썼거든요. 해외 취직을 먼저 해서, 언제 호주로 갔어? 저는, 그쵸, 워킹홀리데이로 갔었죠, 그때. 예. 네.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해외 취직을 해서 거기서 달러로 돈을 버세요. 달러로 돈을 벌고, 그리고 거기 로컬, 뭐, 미국이든, 뭐, 싱가포르든, 시드니든, 뭐, 런던이든, 유럽이든, 가면은 분명히 그 로컬,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쪽 학교 막 찾아갔어, 그냥. 그 동네 찾아가면 되죠, 뭐. 찾아가고, 뭐, 연구원 필요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그 어드미션에 대한 프로세스도 알다 보면은, 거기에 또 학교마다 다론 같은 게 부분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학교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면은, 이제, 학교 내에서도 디파먼트 따라 다르고, 과마다 또다 달라요. 과마다도. 그래서, 예전에 그 MIT에 있을 때 몇몇 특정 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RAT라 하게 되면 학비를 주고 월급도 줘. 그렇게 따지면은 돈 엄청 받는 거예요. 학비 면제에다가 하프, 뭐, 하프라든지 풀 튜이션 면제 받고, 그리고 이제, 월급까지 주니까, 생활비까지 주니까. 그런 과가 있고, 저 하버드 있을 때는 저희는 학교마다 다 다른데, 제가 있는 디자인 스쿨인 뭐 펀딩이 하여튼 가난한 학교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론이 있었어요. GSD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뭐 콜롬비아 뭐 이런 학교는 없다고도 들은 적이 있고, 그리고 이게 몇몇 해외 학생한테 좀 열려 있는 물어보고 찾아보면 있다고. 예. 그리고 좀만 더 친구가 열심히 해볼 것 같으면은 난 국내 대학원은 차선책인 것 같고, 상황이 그렇다고 친다면 일단 목표를 먼저 박으세요. 약간 내가 살았던 거를 좀 정리를 하면은, 그러니까 왜냐면 돈 걱정하면 결국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회사 다니는 거야. 그게 답이에요. 그렇잖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 안 풀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저도 어떻게 했냐면, 저도 제가 모은 돈이 몇천 있었어요. 그걸로 어떤 한 학기만 혹은 1년만 하고 그만두자 막 이렇게 하다가 막 이렇게 된 건데, 막 여기저기 돈 빌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졸업해서 이제 싹다 갚고 이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길이 열린다고. 그래서 일단 해외 취직을 하면서 돈을 더 많이 벌 거고 워라밸도 더 좋을 거고, 여기보다는 그 상태에서 이제 대학교도 알아보고 아니면 지원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디까지 통하는, 예를 들면은 뭐 프로덕트 디자인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 학교 같은 경우는 되게 비쌀 거야. 그러면은 일단 지원 한번 해보는 거야. 해봐요. 어드미션 떨어지면은 아나좀더 분발해야겠구나. 그 포트폴리오 같은 걸로 뭐 다른 회사 지원할 수도 있고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붙었다 하면은 딜 해보는 거죠.
톰 없는데 어떻게 좀안 되냐. 아, 예. 그렇지. 저 버클리 갔을 때 그때 커뮤니케이션 서로 좀 잘못해가지고 가서 네. 저 가자마자 학장 만났어요. 학장님? 예. 좀안 좋은 일로. 예,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난 펀딩을 잘못 계산해서 온 거야. 저 아. 장학금 받고 막 펀딩 받고 왔거든요. 그 사람이랑 약간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 물론 내가 영어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그분보다 제 잘못이 컸겠죠, 어쨌든. 그래서 내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나 이러면 공부 못한다. 그래가지고 디렉터 고민하더니 나랑 손 붙잡고 학장실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몇개 컨디션 달고 뭐 없애는 대신에 이거 더큰거 주고 막 이렇게 교통정리했어요. 펀드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놔, 걔들도. 그런 사고들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저 버클리 그렇게 해서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학교 졸업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도하기 전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니까.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 여기서 한 3년 더 하다 하지? 3년 동안 끝내고 그 뒤에 1년으로 3년치를 벌어낼 수 있다니까요? 만약에 왜 친구한테 이런 얘기 하냐면, 일단 영어가 되잖아. 학부 나왔다면서요. 그러면은, 왜 한국에서 경력을 쌓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는 거지. 특별한 이유가 있었으면은, 지금 몇년 했으니까 상관없고, 특별한 이유 없으면은, 이렇게, 어드미션, 그러니까, 어플라이 해가지고, 회사들이라든지,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이제, 디그리를 따는 게, 나이가 좀 있으니까, 디그리를 빨리 따는 게, 그 뒤에 경력 쌓기가 또 계속 유리해요. 계속 다른 쪽의 기회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차라리 애플 이런 데 가서 프로덕트 디자인으로 커리어 쌓는 게 좋지. 여기 회사에서 1년, 뭐 2년, 3년 일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환경이 된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지.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이런 식으로 좀그 일단 어드미션을 하려 하고 이제 펀딩을 얻으려면은 어느 정도 그 학교에서도 제가 좀그어 투자 대상이 투자 가치가 있겠다라는 학생인 걸 이제 보여줘야 이제 그 쪽에서도 좀 딜이 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수능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 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업무 범위를 말씀드리면은 라인업을 이제 크리스퍼로 이제 프라그마틱한 로직을 딱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제품 디자인 해가지고 양산까지 이어지는 경험이 있고 그리고 그 외로 그 홍보 영상을 위해서 후데니 같은 프로그램에서 그 시뮬레이션을 하든가 아니면은 자, 그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친구가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지원을 할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학교들은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거기에 맞추지 말고 친구가 보여줄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거야. 끝이야, 그게. 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친구가 그렇게 싹다 정리해서 보내지만 안 뽑힐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이런 교육들을 준비하고 프로바이드 하는데 학생들한테 얘는 다돼 있네? 가능성 있는 사람들 뽑는 거거든. 그리고 내가 지금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일단 한번 내가 마켓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일단 던져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은. 예, 네, 그렇게 저가하지 않다고 친다면. 어드미션 나다 안갈 거라도, 일단은 그거 한번 받아놓고, 안 받아놓고 차이가 크다고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야. 당장은. 그 관점으로 나는 이제 당근을 하나 달아드리는 거고, 포트폴리오 관점으로는 제가 많이 만들어놨듯이, 목적 따라 다르고, 지금 단계에서, 지금 경력이 얼마큼 돼요? 지금 한 3년 차 되는 것 3년 차.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잘 모르겠는데, 나를 보여주는 거잖아. 나를 응변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보여주고 뭐 이런 것도 보여줘 좋죠. 이런 기준으로 한번 이렇게 탈고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그게 주가 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친구의 관심사라든지 내가 얼마큼 준비되어 있는 학생 내 열정이 중요하냐가 이제 중요한 거고 무슨 뭐 파라메트릭한 건몇 장이 들어가고 코드는 몇 개가 들어가야 되고 이건 오히려 그렇게 넣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그쪽에서 우리 이런 학생 원하지 않는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직장도 지원하고 뭐도 하고 여러 가지 할 거를 해서 제 생각엔 6개월 한 번씩은 이렇게 디자이너들 한 번씩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다 훑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거를 그냥 하는 것보다는 학교 한번 지원해볼까? 라는 관점으로 한번 해보라는 거지. 회사도 한번 지원해보고, 해외회사도. 그냥 해보는 거, 안 가도 그냥 해보는 거예요. 안 가도. 그 학교에서 그좀 학생들을 보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준비하는 코스라든지 웹사이트를 통해서 요즘 웹사이트에 다 나와 있죠. 그, 거기서, 그래서 정보를 좀 훑어보면서 채워도 내가 돼요. 이걸 좀 넣을 수 있겠네 라는 그런 코스가 있으면 그쪽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어드미션 나올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접근이 괜찮을 친구, 것 학부도 어떻게 했어요? 같아요. 아, 학부 때요? 아, 학부 때? 예.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이메일로 써서 물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저는 모르겠어요.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프로덕트 쪽으로는. 대부분 프로덕트 디자인 하게 되면은, 되게 좀 광범위하게 볼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뭐, 이 프로그램에는 뭐 이걸 넣고 이걸 빼고, 이런 거, 그렇게 극단적이진 않을 거야, 아마. 예. 네. 그래서, 그거를 준비해보는 과정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니까요. 안 가더라도. 해외 취직, 그 다음에 진학, 유학. 그리고 내 생각엔 친구는 그냥 할 수만 있으면은, 약간, 그 해외 대학원을 나오는 게좀더 국내 대학원은 있습니다. 네. 굳이, 예. 네. 좋긴 좋은데, 다양성 있으면 예. 네. 최대한 그리고 공부하기도 훨씬 편해요, 해외가. 여기보다는. 뭐 도전해 보는 수밖에 계속 그렇게 뭔가 해서 성장해야 돼, 계속. 계속 정체되어 있고 그러면은 한 번씩 그런 임팩트가 필요한 것 특별히 이제 어린 나이일수록 그런 걸로 해서 점프점프해서 올라가는 게 생각의 전환을 하고 환경의 전환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제 물어볼 건다 물어봅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남진 컴퓨터로, 제 컴퓨터에 원격 조정 들어와가지고, 제가 했던 이제, 작업물들을 보여주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피드백 받아볼 수 있는 거. 아, 네. 그렇게? 네. 오케이. 자, 일단 그럼 일단 녹화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